그 현재 위치에서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아, 슬프다. 네, 여기서 그만. 선서, 본인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제2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양대웅이 저에게 나는 지금 조타실인데 10분 후에 해경 올 거야, 구명조끼 입혀, 선사 쪽에서 대기 지시가 왔어,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구명조끼 입히고 기다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